여러분, 토요일 두 번째 이제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금이 토요일 12시 48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벽에 그 컴퓨터 모니터 그 위에 세 개의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뭐 세계적인 그 글로벌화한 글로벌적인 그런 인물도 아닌데, 뭐 외교관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유명 대기업의 그 뭐 해외 뭐 담당, 뭐 해외 수출 담당 이런 뭐 해외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뭐 전 세계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글로벌한 인물이 아닌데, 왜 그 방에다가 그 세계 지도를 붙여놨냐? 이거 순전히 폼으로 붙여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폼으로 붙여놓은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저걸 붙여놓은 거 아니? 나는 그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여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해외여행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 방 안에다가는 그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있는가? 뭐 멋으로 붙여놓고 있는가? 폼을 잡기 위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지리 시간에 그 세계 지도에 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리 시간에 배웠던 그것과 지금 현재의 세계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리 시간에 그 세계 지도를 배웠을 때는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라 뭐 그렇게 신생 독립국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럼에 따라서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서 분리 독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한창 그 뉴스에 오르내리는 우크라이나이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많잖아요. 에스토니아 뭐 이렇게 그 러시아에 속해 있던 그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많이 그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웠던 상식을 가지고는요, 그런 그 상식을 가지고서는 세계 지도를 잘 모릅니다. 뭐 우크라이나 하면은 예전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편입된 국어였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뭐 타슈켄트,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러면 아니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변했어요. 신생 독립국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동남아에 와서는,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러시아 쪽에 러시아 인근에 유럽의 러시아 인근에는 그런 그 신생 독립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배웠던 거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배웠어요. 체코슬로바키아. 근데 이제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또 분리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체코 따로, 슬로바키아 따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 동남아 쪽에 와가지고는 뭐 미얀마라든지, 예전에 뭐 버마를 스리랑카라든지 한다든지, 이렇게 동남아에 와서는 그 국가 명칭이 달라진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스리랑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그 지리 시간에 배웠던 상식을 가지고는 아니 스리랑카가 어디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얀마라고 하면 아 미얀마가 어디야?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국가 명칭들이 많이 그 바뀌었습니다. 이 개명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지리, 세계 지리 상식 가지고는 세계 지금 시사 문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한창 그 뉴스 시간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가 이 붙여놓는 거를 생각지 않았어요. 생각지 않고 원래는 내가 그 지구본을 살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본은 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지구본은 크기가 작잖아요. 이 지구본에는 생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생략되지 않고 다 그 제대로 나와 있는 지구본을 살려면은 지름이 1미터가 되는 그런 그 지구본이 있다래요. 1미터. 그러니까 지구 그 원의 그 지름이 1미터가 되는 지구본이니까 상당히 크죠. 그 지름이 1미터가 되는 지구본은 뭐 거의 생략되는 부분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지리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 거죠.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원의 지름이 1미터 정도 되는 그 지구본을 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인터넷 쇼핑몰에 가서 들어가서 그 가격을 알아보니까 아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지름이 1미터가 되는 지구본은 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막 그래요. 그러니 뭐 지구본 하나를 사기 위해서 400만원, 500만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붙여놨는데 이게 크기가 얼마냐면 가로가 한 70, 1m도 안 됩니다. 이것도 작은 사이즈예요. 이것도 생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그 자세한 그 세계 지도를 보려면은 가로가 한 2m. 그러니까 이거의 한 3배 되는 지도를 갖다 붙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좁은 그 원룸에서 사는 신세가 그렇게 큰 세계 지도를 갖다 붙여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나타난 그런 지도를 갖다 붙여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폼을 잡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라, 멋을 내기 위해서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세계 그, 시사 문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뉴스의 시사 문제가 뭐, 나올 때마다, 그 세계의 위치를 정확히 내가 알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갖다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지리 시간에 배웠던 지도 상식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그 새로 그 분리 독립한 나라들이 많고 신생 독립국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에스토니아가 자주 그 거론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에스토니아를 가서 뭐 여행하고 왔다 그런 이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에스토니아가 어디 붙어 있어?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과거에 그 지리 시간에 배웠던 상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도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도를 붙여놓은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타지스탄인 뭐 하여튼 뭐 그 신생국들이 많습니다. 그 아껴도 되겠지만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서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신생국들이 유럽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동남아에는 또 그 개명한 나라 이름을 바꾼 그런 국가들이 또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급변하는 그런 그 세계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세계 지도를 갖다 붙여놨다 이런 얘기입니다.